한겨레에서 또 오빠한테 전화 왔죠. 김여사의 음성 나도 들었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. 그 명태균 씨가 사람들한테 나를 어필할 때 뭐를 썼냐. 저 오빠한테 전화 왔죠. 녹취록을 전가의 보도 암행어사 마패처럼 사용한 거예요. 맞아. 그러니까 이 암행어사 마패를 몇몇 사람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 창원 씨 그냥 고위공직자나 오는 사람한테 다 보여주다 보니까 오빠한테 전화 왔죠. 이거를 너무 많이 틀어줘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창원으로 찾아온 거 아니에요. 그만 좀 들려주라고.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뭐라 그래. 나는 공이 있어서 좀 들어도 돼.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렇게 많이 틀어줬는데 그런 녹취가 없다? 명태균 씨가 또 그렇게 주장하죠. 네. 저런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실에서 행정관들이 보통은 김건희 여사 대리해서 고발을 막 무더기로 합니다. 당연하지. 아,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. 네. 그 빈곤 포르노. 얘기했다고 막 고발했어요. 그리고 막 조사받고. 근데 저걸 왜 고발 안 하나? 못하지. 어? 오빠한테 전화 왔어, 안 왔어? 아니, 난 이거 진짜 알고 싶어.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? 그, 저기 막 한남동 팔간신 뭐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. 빨리 출동해야지. 아니, 난 이거 진짜 알고 싶어.